야당이 예고한 최상병 특검법안 재표 의결을 닷새 앞두고 여야의 물밑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거론하고 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등 강원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 황다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을 빌미로 한 탄핵 주장으로 정권을 흔들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녕 최상병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까? 당 지도부는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린 데 이어 당일 비상의총을 열어 재의결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반대표를 던져달라는 편지를 보내며 막판 내부 결속 다지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탈표를 놓고 설왕설래 여러 말들이 오갑니다.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이탈표가 한 10명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갖고 뭐 100원 걸 수 있습니다. 나오지 않는다. 안철수, 김웅, 유희동 등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외에 서울 지역 모 의원과 출마자의 이름이 거론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재의결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며 내부 단속에 나서자 입틀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별 의원들을 향해서는 공범이 되지 말고 양심을 따르라며 설득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여당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섰다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부권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며 탄핵을 거듭 거론했습니다. OBS 뉴스 황다연입니다.